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 이유가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뱃살 비만, 지방간, 당뇨,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인슐린 과다 현상을 조사 차원으로 경찰관처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지금 이 내용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혈액 속에 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과감하게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채팅창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답안을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인슐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저희 몸속에 있는 특히 혈류 안에 있는 당, 특히 포도당을 여러 몸속 안에 있는 여러 장기, 그 장기 안에 있는 조직, 그리고 조직 안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간과, 그리고 이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이 형태로 이 에너지원을 이렇게 저장시키게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질과 단백질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인슐린이 굉장히 과다하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하면은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인슐린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음식을 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인슐린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높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럴 때 이제 음식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체중이 더욱더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보여진다고도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의 증가는 배고픔을 증가시키고 단맛에 이제 즐거움을 증가시키고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과 같은 이제 증상들이 나한테 혹시 보여지진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좀 의심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바로 체중 증가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제 인슐린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지방 분해 자체를 억제를 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면 에너지 이용이 감소해지게 되면서 비만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제 중독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혈당 수치거든요. 혈당 수치. 그리고 이 X축은 저희가 이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걸리는 이제 시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는 식사를 하고 나서 특히 그 이제 단당류와 같은 이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혈당 수치가. 그러면서 이게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정상 수치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여기서 약간 저희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이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그 저혈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저혈당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인체가 에너지원을 이렇게 빠르게 이제는 그 갈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3대 에너지 그 원, 특히 저희 3대 영양소 중에 그 가장 빠르게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 3대 영양소 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날 때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심한 이제 배고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저혈당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 몸이
이 에너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은 이제 빠르게 이제 이런 에너지원을 이렇게 찾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주 배가 고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희가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혈당이 이제 빠르게 이제 내려가는 이제 추이를 보게 되는데 이때 그 이제 저혈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에너지 공급원을 이제 저희가 찾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지금 일어날 때는 저희가 혹시 우리의 식단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특히 저희 현대인 같은 경우는 이 단당류, 특히 이제 빠르게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이제 흡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 그 위주로 저희가 먹고 있거든요. 그 흔히 말해서 이러한 음료수, 예. 그리고 또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식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 같은 음식들, 그리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몸 안에서 이제 음식 섭취를 할때 굉장히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플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식단을 좀볼때 3대 영양소가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과 같은 이제 그런 영양소가 만약에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프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이외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섭취를 했었을 때 우리 몸그 특히 이제 위장 운동을 좀 느리게 하고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많이 자주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런 단당류 위주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점검을 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단 불균형이 있고 또한 너무 빠르게 먹는 식습관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저에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20분이 지나야 이제 뇌에서는 아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왔고 이제 포만감을 느끼겠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보시면은 또한 뭐 저도 이제 포함해서 굉장히 빠르게 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뇌가 이 음식물이 들어왔다는 이제 그런 인지하는 그 신호를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느리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빠르게 먹는 식습관 자체가 우리가 자주 배가 고프게 할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외에도 이제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정 약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라든지 간질 치료제, 그리고 특정 우울증 치료제, 그리고 이제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플 수 있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이렇게 인지하셔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이 있으신 분들 또한 자주 배가 고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혹시 이 수면이 부족할 때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렐린이라는 이제 그 이제 물질을 이제 그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그렐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더욱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배가 고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목마름 이렇게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목마 그 저희가 배가 고프다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근데 오히려 저희가 목이 마를 수 있는 이제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 현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배가 고플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또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몸 안에 그 혈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저희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이 굉장히 열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그 혈당 당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다시 재흡수할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재흡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당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당들이 이제 요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수분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서는 아,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이제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목마른 현상이 내가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뇨 환자들에게 하게 당뇨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중하기 이제 어려움, 그리고 불안하거나 당황한 느낌, 그리고 집중력이나 동기부여가 부족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부분과 같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빠르게 좀 올라갔다가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 저혈당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좀 되게 힘든 상태거든요. 특히 그 저희가 이제 당이 있어야 이 당들이 세로톤이라는 이제 이그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또한 다른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당이 부족할 때는 이 세로톤인과 신경 전달 물질들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게 되고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두뇌 관련된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이 과하게 발생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피로감도 느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혈액 속에 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네,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리고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리고 코티솔 이런 호르몬이 있고, 또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호르몬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과다 분비시 이제 저희 몸에 위험률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